하나 읽어볼게요. 내일을 위해 용기 내어 잠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걱정하면서도 내일 또는 미래에 이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책을 마련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안전히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능이버섯이야. 아, 그렇다는 거군요. 라며 제게 용기를 받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는 노래들을 들어요. 그중 하나가 노크였고요. 생각은 항상 많지만 의외로 밤에 듣는 신나는 비트의 노래들이 내일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제가 이래서 아디오스 오디오의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노크라는 노래의 첫 시작이 날 부러진 네 몸뚱아리 변명 속에 파묻혀 이건데 내일을 걱정하시는군요. 들으시면서 그 곡이 아디오스 오디오가 우리 밴드 한번 만들어보자 팀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오빠들이랑 같이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곡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2016년, 2017년도에 했던 곡들을 안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곡만큼은 절대로 우리 안고 가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irst. 내일을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내일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내일을 지워버리고도 쉽게 만들잖아요. 그런 날들에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나게 힘이 될 순 없겠지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아디오스 오디오의 내일을 위한 안내서 온라인으로 판매 중입니다. 네, 정규앨범 구매 늦지 않았어요. 선물하기도 좋고요. 추석 때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게 내일을 위한 안내서 들려드리겠습니다.